지나가는 길 참새 방앗간 못 지나가지요. 오늘 한인식품점에 가서 그동안 떨어진 거 양념, 간장,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이런 걸 좀 싣고 오느라고. 어떻게 참치 액젓까지, 새우젓까지 다 떨어졌어요. 참고 참아가지고. 갔다가 한인촌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 이렇게 한번 둘러봐야죠. 리드스트 코너 크릴리스 플랜트. 사르비아 사불, 사르비아 사불 이런 게 엄청 엄청 크는데. 이게 뭐였지? 아네모네라고 이게? 응? 아네모네라고? 요거는? 오, 요거는 와사비 같은데? 와사비 같은데 잎이 베고니아처럼 생겼어요. 별로 별로. 뭐 좀 많아? 나온 게 많아요. 여기 10불의 행복. 어치치치. 이런 거는 빈약해서 싫고. 탄력 있는 거.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31도. 달리아. 어쩌쩌쩌쩌쩌쩌쩌. 달리아가 이렇게. 메리골드인가 이게 이렇게 땡글땡글하게 생겼어요. 메리골드. 콜레우스의 매력. 해바라기. 어째. 봉선아. 어제도 아프리카 봉선아. 아이고. 연말. 장사 준비를 할 건데 물건 들어오기 전에 싹 치우나 보네. 싹 정리해요. 새로운 거 특별한 거를 들어오나. 그거라도. 요거 소칼라.
이뻐 이뻐 두 칼라 오자자자자자자자자 응? 이렇게 옐로우하고 이거 이게 저 밭에 있는 그런 풀인데 이거 이게 꽃이 채송화도 아니고 소꿉장난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했던 것 같은 풀인데 이름을 몰라요. 포트블라카.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는 채송화 되었네. 채송화 약해가지고 나오는 듯 하다가 그냥 녹아버리는지 없어져요. 어뜨거 이거 트롤리 괜히 갖고 왔네. 그러니까 아유, 필요한 사람 줬다. 페트니아 50불인데 30불 세일한다고. 그래도 세요. 그래도 세요. 우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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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글쎄요. 아유, 뜨겁기만 하지 없네. 사실은 한인천 갔다 오면서 내 참새방앗간 3호 거기 좀 들리자 했는데 길을 차가 뒷길로 나오는 바람에 슝 나와가지고 에이 여기 2호점이라도 들렀다 가자 하고 왔더니 역시 별로 자주 왔던 데다 별로 인파 찬스도 있고 자주 왔던 데라 별로. 우와 이거는 노란 꽃이 이런 거 반값하지 별로. 채송아, 채송아, 장마철인지 뜨거워서 그런지 푹 날려버리고는 안 해요. 씨를 뿌려서 나가도 별로 오래 안 가더라고. 채송아는 이건 뭐야 이거? 새로운 꽃봉오리가 다 나오는데 이런 꽃이래. 좋아 좋아. 원달라 같이. 살아 있어요. 이거 뜯어버리고 다 새로 나오는데 좋아 좋아. 이거는 원달라 이 꽃이 이뻐서 냉겨놨나 보다. 17불짜리 원달러 좋아 좋아. 에이 그거 하나 싣고 가야 되나? 여러 개가 있든지 겨우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8시도 코너에서 싹쓸이 해가요. 페티온이에요. 이거는 50센트. 하나고 이름이 뭐래요 이게? 꽃이 손이 아파 손이
페티우니아. 파랭이, 파랭이 꽃, 대나무. 꽃을 한번 펴볼까요? 응. 응? 이거는 50cm. 원달러에다가 이건 50cm로 내려가고, 이거는 안 내려가고. 50cm. 이게 화분값이네. 50cm면 화분값 하나 가져가서 키워봐야지. 하하하. 꽃이 예뻐요. 이거 잘 안 했는데, 안 키워봤는데 너무 예쁜데 다 꽃멍울이 채로 다 올라오네. 한번 키워봐야지. 한 달 후로 봐야죠. 좋아, 좋아. 갑시다. 찐이는 차에서 스마트폰하고, excuse me. Make the same price? I'm sorry? Can you make the same price? What is it? What's that? Yeah, just show them in the front. That should be all right. Yeah. And the chart is already there. Yeah. 계산하는 데 가서 얘기하면 해줄 거래요. 두 개 원달러. 아, 이게 이뻐요. 이게 난이 집에 있으면은 돈이 들어와요. 돈. 야, 난을 많이 키우세요. 난 고기하고 돈. 돈이 들어와요. 좋아, 좋아. 호접난이 약해요. 그냥 빈약해. 그래도 이뻐. 이뻐요. 포인세티아는 이제 시즌이 지났으니까 반값이네. 이쁜데? 싱싱한데? 두 칼라에서 30불인데 15불 반값이래. 근데 별로 이거는 안 땡겨. 빨간색이 아 울렁거려. 통과. 작은 거는 3불인데 이것도 안 땡겨. 통과. 하하, 내가 누구냐. 저희 두 개 원달러. 하나는 원이, 하나는 50센트. 네, 가격 두 개 똑같이 달라고 해서 한 두 개 원달러. 두 개 원달러를 현금 원달러 코인이 없어서 카드로 결제하고. 아, 웃겼어. 아, 좋아요. 그래서 버닝스 또 바람 쐬고 왔어요. 야야야 시끄러.
아이고, 다 주변이 난리 났어요. 김. 애들 먹을 김. 미역. 미역이 커서. 애들 먹을 거. 아이고, 아이고. 한국, 아이고, 이 수입인생.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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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국뿡깨부터 양념까지 수입인생. 한국 갔다 올 애들 어릴 때는 미팔군 나오는 아 애자 아줌마 수입 아줌마 미자 아줌마 아 수입해서 먹더니 어구 아줌마 한국 거 수입해서 먹느라고 아 트롤 하나 또 트롤리 두 개 배추도 사왔어요 배추도 또 이거 이게 배기 싫어서 시커먼 게 배기 싫어서 어 여기 간장, 된장, 고춧가루, 새우젓. 와, 와, 와. 아이, 좋아. 좋아, 좋아. 아, 기분 짱. 좋아, 좋아. 여기 쿠카버라예요. 여기 앵무새. 이렇게. 호주에서 제일 많은 새. 시끄러운 새들. 좋아, 좋아. 이게 보틀 브러쉬. 이쁘다. 분위기 훤하라고 좋아 좋아 커브로가 아니네 얘가 암놈 얘가 암놈 순놈 앵무새예요 주둥이가 킨 게 그 초록색은 이파리고 코카브라 아니고 예, 앵무새 이쁘다 이쁘다 아이고 한인식품 좀에 나갔다 오면은 밀어서 중간중간 아라 엄마가 이쪽에 시드니에 사무실 오고 가면서 사오던 게 이제 떨어져서 소면 있어야지 애들하고 먹고 가끔 골뱅이 해서 골뱅이 비빔면 이거 현미 된장 이 쌈장 하려면 이게 기본이 있어야 돼 고추장 새우젓 김치 담아야 되니까 고춧가루 요게 요게 뭐야 국간장 젓갈 오징어 젓갈 미림 맛술 참치에 함께 애들 과자 꽃갈콘 미역 김 이렇게 있어야지 아 이제는 방학에 널널하게 안 나가도 기본 찬이 돼요 배추 네 포기 큰 거 사와서 겉절이만 하고 손이 아파가지고 아 드래곤 선인장 잘랐더니 테니스 엘보가 또 문제가 생겨서 아 연말이라 병원 다니기 싫어 쉬어야지 천천히 이제 앉아서 놀자 놀고 먹자 이렇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돼요 이제 아 한국 식품이 떼고는 못 사니까 굉장히 우리도 호주식으로 호주식품 먹어가면서 사는데 떼고는 못 살아 안돼 기본이 돼야 돼 기본 신토불이 한국식품이에요 아 이렇게 갔다 오면은 쇼핑하는 게 쭉 긁어가지고 막 목돈 나가도 한 번씩 해놔야지 아이고 속 시원하다 든든하니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손주들 김밥 먹일 것만 생각해도 배가 불러. 좋아 좋아. 아유 오늘 힘들게 쇼핑하고 왔어요. 좋아 좋아. 아유 덥다. 요 매실, 요 나물 반을 잘라야 되는데 앞에 스크린 역할을 해줘서 좋지만 깝깝해서 잘라야 돼. 안돼 안돼. 저거 행잉 요거 쓰던 거. 버리기 그래서 걸어놨는데 이제 버리고 있는데 저걸 이용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인두로 딱 구멍을 뚫어가지고 저걸 이용할 뭘 할 것인가. 자 기대. 새끼나 되네. 옆구리를 구멍 좀 빵빵 뚫어가지고. 행잉 화분 만들 거예요. 이제
옛날에 이거 뭘 하느라고 이거 썼었지? 몇 년 됐는데. 다시 필요하니까 써보자고. 어제보다 더 툭 튀어나왔어요. 터지려고. 코피 문이 또 더 진해지고. 와우. 기대돼. 거실에서 이걸 딱 볼 수 있어서 좋은데, 혹시 밑으로 내가 머리 들어갔다가 일어나면서 깍지기 아파가. 아, 시끄러. 시끄럽게 막 이렇게 기계 소리 나는 거는 여기 감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하고, 아, 매실나무 딱 잘라주니까 시원하게. 시원하게, 아이 좋다. 이렇게 딱 잘라줬어요. 엔젤 트럼펫은 놔두고, 꽃이니까. 에이, 그게 깝깝하게. 저 앞에 나와서 차 마실 때 좀 우리 신경 쓰이겠지만은, 이 사람들 수영복 입은 수영장 있으니까 거기는 좀 신경 써서 이렇게 스크린도 마련하고 보호했지만은, 저기는 뭐 그냥 차 한잔 마시고 안 보면 되지 뭐. 보면은 손은 들면 되고. 이렇게 아예 나무 잘라도 시원하다. 아, 어제 처음 봤는데 이렇게 바로 얼굴 팍 펴주네 활짝. 아이고 이뻐라 자투란. 이제 시작,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꽃몽우리가 또 나오나 지켜봐야죠. 이제 자꾸 보고 이뻐해줘야 돼. 아 이쁘다. 샤프란이에요. 개상사화라고도 하고, 이게 실 같다고 실간 실란이라고도 하고. 아하, 좋다. 이쁘다. 꽃 피기 시작했어요. 엄청 늘어가지고 화분이 막 튀어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분갈해줬더니, 아, 꽃 피기 시작. 좋아. 예뻐요. 이렇게 상토 포팅 믹스를 사면은 뭐든지 이렇게 퍼라이트를 섞어서 써요. 그러면은 좀 물 빠지는데 좋고, 흙이 단단해지는 것도 하고. 아예 큰 거를 사다 놓고 써서, 이게 몇 리터짜리지? 몇 리터짜리지? 25리터짜리. 그러니까 충분하게 편하게 쓸 수 있고, 또 저렇게 큰 거 사면 더 싸요. 작은 거 몇 개 사는 것보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서 쓰면은 흙에 물 빠지니까 괜찮고.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 여기다가 마사토인 섞어도 되고, 산인장 흙 거기다가 해도 포라이트는 꼭 섞어요. 이렇게 뭐 가든에다가 하는 거는 그냥 보뽀리지만은, 이건 날아가거든 이게 다. 그리고 물 빠짐이 좋으면 안 되니까. 화분 분갈이 하는 거, 이런 것만 이렇게 포라이트 섞어서 써요. 이렇게 흙을 새로 잘 넣어서 뭐 하려고 하나 한번 궁리를 해보죠. 이렇게 콜레오스를 이렇게 구멍에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으로 땡그랗게 콜레오스가 다 덮여요. 근데 미리 해야지. 요게 조금 큰 다음에 하면은 이렇게 뿌리가 벗어나가지고, 이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이게 구멍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정리하면서 작은 거를 뜯어내면은 바로 꼽아줘야 돼. 작은 거 이렇게 찾아야 돼. 이렇게 요게 조금만 빨간 건데 예쁜데. 이렇게 쏙 박아줘서 이제 뿌리가 내리니까, 이렇게 작을 때 뿌리 안 났을 때 집어넣어줘야 돼. 일단 끝. 하하하. 이렇게
또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묻어놓으면은 뿌리가 내려서 여기서 클 거야. 땅콩? 아, 할머니 까준 거야? 응, 땅콩. 아니가 땅콩 까졌어요? 땅콩. 저 어디다 가나요? 들어갈 거야. 배고픈가 보다. 진어가 달라고. 할머니, 뭐야, 진어! 밥 먹을 시간이야. 배꼽시계가 울리나 봐요. 아우, 이제는 터질. 내일 아침이면 뻥 터질까? 뻥 터질 모습. 아, 스탠드업이야. 기다리고 기다려요. 뻥. 자, 알겠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됐어요. 좋아, 좋아. 와, 오늘 밤에는 왜 이래? 오늘 35도씨. 낮에 에어컨. 아직까지 에어컨 안 껐는데 내일도 뜨거운가 봐. 막 깜짝 놀랐어. 구름, 구름. 안에서 보니 뭐, 어우, 세상에. 예. 지금 나는 이거 꽃 더 많이 이렇게 호랑이 무늬 안고 나오겠어요. 내일 아침에 또 보자. 아우, 이렇게 해, 매일 해지는 풍경이라도 너무너무 좋아. 멋있어. 좋아요. 어우, 붉게 너무 붉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오늘은 콜레우스 가지고 장난을 좀 했어요. 옛날에 오래전에는 했었는데, 아, 저 깡통 보기 전에는, 걸려있는 깡통 보기 전에 생각 안 했었어요. 아, 근데 너무 작은 게 부실부실한 게 나와가지고 요렇게. 근데 해가 아까 해가 확 지는 거기에 이렇게. 이거 일주일 지나 봐야 돼요. 어떻게 입게 크는지는. 요거는 싱싱한데 일주일 동안 이렇게 불척척하니 있어봐야 알아. 헤헤헤. 아까 해가 막 뜨거워서 시룩시룩하니 밤새웠던지. 이렇게 한번 장난을 쳐봤어요. 아, 여기 빨갛게. 3일 된 것 같은데 뿌리가 조금 나오려고 실 같은 게 나왔네. 이렇게. 아유, 뜨거웠어. 오늘 너무 뜨거웠어. 갑자기 또 정말 볼 때마다 너무 이뻐서. 오늘 또 두 녀석이 왔는데 여기 이렇게 걸려있어요. 이 녀석 이쁘게 꼭 다시 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두 개. 하나 있고 또 여기 하나 손질해 놓으면은 깔끔하니까 바닥 섰네. 꽃봉오리 이렇게 올라와요. 다 꽃봉오리 올라오니까 아마 필 것 같아. 이게 얼마지? 이건 50센트. 요거는 원달러 붙어 있던 거 처음에. 근데 같이 같은 값을 해달라고 해서 50센트씩 두 개 원달러. 색깔이 이뻐요. 이렇게. 노랑하고 빨강 두 컬러라서 이뻐. 예. 아이고. 아이고. 와.
그 석연 집채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뭐 하느라고 이렇게 시끄러워. 좋아 좋아. 아우 좋다. 너무 좋다. 좋아요. 배추대 포기 가져온 거 우사사 짝짝 해가지고 하는데 좀 간이 조금 짠가. 맛을 모르는데 짠맛은 알아요 요즘에. 양념도 그냥 손 크게 하던 대로 준비하느라고 이만큼이나 남아있고. 그거 무 배추대 포기 가져오면서 포김치 하려겠나. 무는 왜 습관대로 또 무는 또 이렇게 샀어요. 무채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냥 놔뒀으니까 채, 무채를 하면 되고. 아 근데 아 맵다 매워. 아, 우리 월남고추 갈아서 넣고 해서 매운데 간이 좀 짠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슴슴 많이 해야지 되는데 전구지 파 이렇게 넣으세요. 매실청 넣고 잘 버무렸는데 아무래도 짠 것 같아. 잠깐 매실청 배 좀 넣고 버무려도 짤 때는 항설탕 조금 넣어주면 괜찮더라고. 누구면 물엿을 넣으라고 하는데 그건 좀 그렇고 항설탕 조금 넣고 버무려야지. 아, 맛있게 됐어요. 설탕 조금 넣음으로 해서 좀 괜찮아. 짠맛이 조금 덜한 것 같아. 아 색깔 좋고 맛있게 됐다. 무 잘 맛있게 해서 양념 남았으니까 그건 내일. 아 완전히 용 드래곤 프로 선인장 자르고 나서 테니스 엘보가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김치 생각 안 했는데 아유 아까 간 김에 그냥 한인 식품 좀이라 역시 배추가 좀 좋아요 상태가. 아유 그래서 가져가자 네 개만 겉절여서 먹자. 아이고 아이 됐다. 배추가 받치고 지금 먹을만한 게 떨어져가지고 열무김치하고 깍두기하고는 있는데 요게 있으면 해서 좀 기본 반찬이 아 안 먹어도 좋다. 든든해졌어요. 좋아 좋아.